자, 배준호 통문장입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탈리 자, 어쨌든 제목, 일단 제목은 인칭 대명사 비동사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오케이, 그래서 빌리 아니 빌리 맞죠? 빌리 is a dancer. He dance well. dances. 댄시. Okay. 그래서 Ben is an artist. His paintings are beautiful. Painting too. A bit wonderful. beautiful. Okay. 그다음에 I have a bad fur. I love it. 다음에 My computer is old. Hers is new. Hers. 오케이. 그래서 Billy is a dancer. He dances well. Ben is an artist. His paintings are wonderful. I have a pet. I love it. My computer is old. Hers is new. 자,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밑줄 친 것들 he, his, it, hers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칭 명사 인칭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란 이름씨 대신해서 암만 길어봤자 한걸 보고 대명사라고 합니다. 네. 예, 뭐 대신 왔다며. 그럼 얘는 뭐 대신 왔겠네. 뭐 대신 왔어요? 그 대신 그 대신 왔어요. 빌리 빌리 대신 왔어요? 예. 자, 그럼 빌리는 암만 길어봤자. 시 자, 이제는 다 해야 되겠죠. 히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었어. 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용도에 따라서 또 힘. 힘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예. 자, 빌리가 될수 있는 암만 길어봐도 세 가지 형태는 히, 히스, 힙입니다. 근데 사실은 히스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무슨 격, 얘를 무슨 격, 얘를 무슨 격, 얘를 무슨 격이라고 배웠습니다. 얘를 보고는 뭐래요? 주격, 얘는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 네, 그렇죠. 얘는 소유격 he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 형태가 네. 같습니다라는 말은 얘는 무슨 뜻이고 얘는 그의 것. 주의 것. 자, 근데 하고만 네 가지가 될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he가 돼야 됐어. 네. 왜냐하면 뭐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다 자리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라고 하고 암만 길어봤자 한건 주격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벤은 예술가다라고. 벤 이즈 언 아티스트. 벤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요. 오케이, 그렇다면 벤도 마찬가지 용도에 따라서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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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him, him, he. his가 될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고 있어? He. 야,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어요? Ben. 그렇지. Ben's paintings are wonderful. 자, 어떤 명사 이름 시에 apostrophe s로 합니다. 이걸 보고 위에 점 s는 뭐뭐의라는 뭐의 표현이 된다. 소유. 소유의 표현이 되고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 남자 이름으로 his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I have a pepper. I love it. 그러는데요. 그러면 얘도 뭐 대신 왔죠? 오케이. 뭐 대신 왔어요? 오, the pet bird. 오, 꼼꼼하게 잘 들었네요. 자, 어가 갑자기 더로 바뀐 이유는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더 얘기할 때는 어를 계속 쓰지 못하고 더로 바꿔 써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 난 애완용 동물 새. 해세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a pet bird는 다음 문장 속에 다시 하고 사용하고 싶을 때 얘도 마찬가지 뭐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또 it가 될 수도 있고 또 it이 될 수도 있고 it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안 써요. 오케이. 자, 얘는 주격이니까 무슨 뜻이고 got 지금 이 it은 이시죠. 이들이 굳이 뭔 뜻이니까. 그것은 좋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는 그것이 라는 뜻일 때 무슨 격이다. 주격. it는 무슨 뜻이다. 그것의. 그것의.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무슨 뜻이다. 그것을 무슨 격이다. 목적격. 목적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필요한 건 얘가 필요하고. 그래서 똑같이 생겼긴 하지만 예를 데리고 왔다.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누가 다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여기엔 주격의 형태 배운 것들을 지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무엇의 무엇무엇의라고 쓸 때는 소유격의 형태를 지목해야 되고 무엇무엇을 할 때는 목적격의 형태로 앞만 길어봤자 해서 지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My company is old, hers is new. 그럼 hers를 두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hers를 두 단어로 바꾸면 자, 어떤 여자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 네 가지 형태로 용도에 따라 쓰이죠. 뭐? she 시하고 여기는 무슨 뜻? 그녀의 그녀를 여기는 그녀의 그 아, her she하고 여기는 뭐? her her 여기는 him him I hem her her I 아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거 다시 해야 되나요? 저 앞에 했던 거 그다음 이거는 her 그래서 주격이고 얘는 뭐? 소유 목적 얘는 대명사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대명사 소유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hers는 그녀의 것이니까 인석이니까 이거를 두 개로 뽀개면 뭐가 되겠어? My company is old, hers is new면 이거는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꾼 거지. 그녀의 것은 다시 말해 뭐가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그녀의 컴퓨터. 아, 그럼 hers를 두 단어로 뽀개면 뭐가 돼? her 컴퓨터. 자, 소유격 대명사는 다음과 같이 소유격과 명사를 그냥 한 단어로 바꾼 것을 보고 뭐라 한다?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고 소유격 대명사는 언제 쓸수 있다? 여기 어차피 컴퓨터가 처음 나오는 거야.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거야 한번 지금 나온 적 여기서. 똑같은 컴퓨터를 또쓸 필요가 없다. My computer is old, her computer is new. 쓸데없이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내 컴퓨터 낡았다 했으니까 그녀의 것이 새거란 말은 그녀의 차가 새거란 얘기겠어. 그녀의 집이 새거란 거겠어. 그녀의 뭐 안경이 새거란 거겠어. 뭐가 새거란 얘기겠어 지금. 컴퓨터. 당연히 컴퓨터가 새거라는 얘기니까 her computer를 쓸 필요가 굳이 없어서 그래서 이 뜻을 가진 말을 쓰면 된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I'm a handsome boy. 헤이 그래서 이거 준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t is his cell phone.
Billy is your cell phone. 그래서 she is her in her room. 그들은 they are all my friends. Friends. 됐어? 네. 헤이, 그래서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영어 문장 네 개 중에서 두 개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봅니다. 마스크 하시고요. I am a handsome boy. 마스크 하시고요. 예. 이제 하나 남았네요. She is her in room. 이렇게. 네. 헤이. 그러면 이제 두 개 틀렸으니까 고쳐봅니다. She is in her room. 너 말고. Is he? It is. Okay. Huh? 모르겠습니까? 예. Yeah. Hey.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틀렸어요. 다음. They or I?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같은 소개 하고 있네. 나 똑똑한 거 대열에 대한 얘기 뭐 똑똑한 뭐 똑똑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대열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대열은 그들. 아 대열가 그들이구나. 그들을 이런 뜻이구나 대열가. 아 그들 아 그들 어 그 어디를 네. 아니, 똑같은 거죠. 그냥 소리 같으니까 똑같은 아니요, 거죠. 아니에요. 예. 테일에 대해서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해 준 거 같은데 테일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이 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열 번째 얘기하는 거죠. 거기로. 어? 대어는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로. 거기로,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또. 여기. 저것. 아, 저것이다. 그럼 대신 이제 뭐 할 일이 없겠네. 저거? 대신 줄 알았는데. 대도 뭐 하고, 대열도 할 것 같고 하나 없애지 뭐. 저, 거. 두 번째, 대열의 첫 번째 뜻. 거기에, 거기로 라는 뜻으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다. 나는 거기에 간다. 너 어디 가는데?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I go there. 나 거기 가. 두 번째 뜻. 비동사와 함께 사용됐을 때는 아무 뜻도 없다. 다만 함께 사용된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 중에서 무슨 뜻이 되게 한다. 있다. 그래서 there is a boy, 남자아이가 있다. There are boys, 남자아이들이 있다. Are there boys, 남자아이들이 있니? 아무 뜻 없다. 예. 자, 여기 인칭 대명사에 밑줄 꺼주세요. 예? 아, 예, 예, 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다 인칭 대명사에다가 다 밑줄 끌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부터 하면 they, my, she, she,
her. I am. 이렇게? 아니요. I. 있나요? 아니 없어요. 자, 그래서 I 그러면 I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주세요. I가 될 수 있고. I가 될 수도 있고. Me가 될 수. I. Me부터. Me가 될 수도 있고 또. Me가 될 수도 있고. My가 될 수도 있고. My가 될 수도 있고. Mine이 될 수도 있고. Mine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it도 이 순서대로 써주세요. It이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이시 될 수도 있고 이츠가 될 수도 있고 이츠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없고 아, 예. 그 다음에 she도 써볼까요? she가 될 수도 있고 her 이 아니네 her은 her이 될 수도 있고 her이 될 수도 있고 hers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he도 써보세요. he가 될 수도 있고 him이 될 수도 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she's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데이도 써보세요. 데이가 될 수도 있고 데어리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데미 될 수도 있고 잘못 적었네요. 반대로 또 틀린 거 찾으라 할 뻔했네. 댐 데어 데어즈 위도 해보지 못하는 게 네. we 잠깐만요. we 이게 지금 우리를 좋아해. 뭐라고 할 때 있겠죠. us ours 예. 네, 그러면 다 했나요? 네. 아니요, 너가 남았죠. you가 될 수도 있고, you가 될 수도 있고, you가 될 수도 있고, you are이 될 수도 있고, yours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다 주격, 주격. 누가다 만들 때 쓰는 녀석. 요렇게 다 뭐 소유격이 소유격. 이 아니라 목적격이네요. 아 죄송해요. She likes me. I like it. I like her. I like him. I like them. They like us. She likes you. 그다음에 이렇게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요? 이런 시. 그다음에 얘들은 다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과 그 뒤에 있었던 명사가 잡아먹혀서 한 단어로 변신한 거. 네. 그러니까. 네. 오케이. 이거는. 네. 네. 그다음에 또 가봅시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하죠. 이렇게 요 문장하고 요 문장하고 요 문장. 뭔가.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It is sunny. It is April 1st. April 1st. It is Monday. It is summer. Summer. Okay.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여기에 인칭 대명사, 여기에 인칭 대명사 다 하면 너무 뻔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밑줄 긋고 있는 이시 인칭 대명사인데 이시의 뜻은 무슨 뜻이냐 원래는? 그것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여기서 이시의 뜻이 나중에 지금 알아야 될 건 1번 2번 알아야 되고요 나중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시의 3번 뜻 4번 뜻 5번 뜻 6번 뜻까지 알아둬야 된다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이시 가지고 있는 6가지 배우게 될 거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요까지는 알아야 돼 일단은 요까지 자 제일 먼저 배운 뜻은 그것이라는 뜻으로 배웠다 됐으니까 이때 뭐라고 부른다 목적으로 예, 인칭 되면 뭔가를 앞망기로 봤자 한 것을 보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한 번 더 문장에 썼어야 되는데 아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고 한계야 됐습니까 그럴 때 쓰는 거
근데 it이 무슨 뜻도 있다. 뜻이 없는. 그렇죠. 아무 뜻도 없이 됐습니까? 예. 그 말은 뭐라카면 안 된다. 그것. 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날씨가 어떻고 몇 며칠이고 무슨 요일이고 또는 어떤 계절이다 이런 얘기야. 데스는 녀석을 보고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아까 전에는 인칭 대명사인데 얘를 보고는 뭐래요? 뭐라 그러면서 배울 거래요 중1 때. 비인칭 대명사. 비인칭 대명사. 뭔가를 비하면 아닐 비자 써서 뭔 인칭이라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걸 뭔가 다시 얘기한다라는 뜻이 인칭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했어. 물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다 그랬어. 사람이나 물건을 다시 써야 쓰고 싶은데 그걸 안 만들어봤자 하는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는데 근데 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화창하다 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4월 며칠이니 며칠 야 오늘 몇 며칠이야 그랬는데 그것은 4월 1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없겠죠.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봤었던 날씨 묻는 건데? What? 날씨 묻는 거몇 학년 때 배웠지? 한 4학년 때쯤 배웠죠? 예. 2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What? 와서로 물어봐도 되지 뭐. 와서로 물어보면 뭐 우리말 해석할 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날씨가 멋 같냐 묻는 거죠, 그렇지? 날씨가 멋 같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날씨가 어떻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와서로 해봐. 와서로 시작했으니까 와서로도 할수 있으니까. What is the weather like? weather, what is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 아니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t is sunny. It is sunny.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묻고 답하는 것도 학교에서 했는데. 나하고 내 바로. 이거 그 요일 묻고 답하기로. what day is it? 그렇지. What day is it? 오케이, 나는 똑똑하고. 그러면 이거 묻고 싶은데. What 무슨 색? color? What color is? 무슨 계절? What 안녕하세요. season? What season? season? 그래서 이 대답 계절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묻자마자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자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 또 it다라는 거. 자 그다음 계속해서 아니다라는 얘기 쭉 하고 있네요. 나는 기자가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I am not a reporter. 나 I am not a reporter. 이렇게 해도 되나요? I'm not a reporter. 예. 너나 I am not a reporter. 이렇게 하면 예. 되겠고. 그 다음에 넌안 뚱뚱해 세 가지 하나도 안 줄인 거. You are not fat. 할 수도 있고 또 You are not fat. not bad 할 수도 있고 You aren't fat. aren't bad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그는 체육관에 없다 하나도 안 줄인 거. He is not in gym. The gym. 할 수도 있고 또는 시로 바뀌어 갑니까? 시로 바뀌어 갑니까? He's not in the gym. gym 할 수도 있고 또 isn't in the gym. 오케이. 그다음에 그들은 나약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또세 가지로 할수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린 거. They are not my classmates. me too 할 수도 있고 또는 They are not my 아 classmates. 대열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아, 대열이라 했나요? 예
are. They are not my classmates. 그리고 aren't my classmates. Okay, 그 다음에 제가 좋은 딸인가요? 이제 묻는 문장이에요. Am I good daughter? Okay, 이렇게 물어봤더니 Yes, you are. 그리고 No, not I know 맞네요. No, you aren't. No, 너 캐나다에서 왔니? Are you from Canada? 발음이 싫었다. 오, 그래요?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장들 요렇게 중에서 하나 틀렸죠. Am I? 에에에 am I a good daughter? Am I a good daughter? Yes. Daughter 무슨 시고 무슨 뜻이야? 딸. 무슨 시야? 이름 시. 내가 딸이면 몇 명이야? 한 명. Hey. 자, Are you from Canada? 라고 물어봤는데 캐나다 출신이라면? Yes, I am. Yes, I am. 아니라면? No. I'm not. 맞아요? I'm not이라 했지 않았나요? 아니다, 뉴스피드인데. 아, 그런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중학생이니?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 했는데 중학생이 맞다면?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 Yes, she is middle school student. Yes, s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아니라면 No, she isn't. 생략된 말 넣어서 No, she isn't a middle school student. 네, 계속해서 그들은 친절하니? Are they kind? 그랬더니 친절하다면 생략된 말 넣어서 Yes, they are kind. 친절하지 않다면 No, they aren't kind.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에 강이 있어요. 잠깐만요. It is river in the city. 네, 바나나 두 개가 있어요. 2 banana in my bag. 바나나 지 아 바나나 드 맞나? 뭐 해봅시다. In my bag. 모르겠어요. 아이고 모르겠고. 그러면 요거 틀린 것까지 합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틀린 게 세 개가 있죠. 세 개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이거 틀리니까 아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가르쳐줬지. 아까 그렇죠. 가르쳐줬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정작 모르고 있네. 그렇죠. 그게 뭔데? 이시 어떠시 그 얘기한 건데요. 그거 없는 자,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글만 볼까? 강이 있다. 바나나가 있다. 책이 없다. 사계절이 있니? 이거 뭐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뭐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답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것은 강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요. 그것은 강이에요. It is river in this in the city 라네. 그것은 강이다 이 도시에 있는. 그것은 이 도시에 있는 강이에요. 그것은 이 도시에 있는 강이에요. 이런 얘기 하래요 지금. 아니요. 이 도시에 강이 있다는 얘기 하래요. 네. 공부하고 오세요. 네.